안녕하십니까. 산비과 전문의 박혜성. 성우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주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네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63세입니다. 39세에 자궁경부암 2기로 전 자궁 적출술을 받았는데, 아, 자궁경부암 2기셨네요. 네. 네, 자궁이 없으면 성관계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성관계도 가능하고요. 오르가슴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젤을 안 바르면 못하게 되면서 그래서 젤을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네. 네, 수단으로서 젤을 좀 사용하셨네요. 네. 처음에 젤을 사용할 때는 남편 몰래 미리 발라놓고 안 바른 척했는데, 아, 이거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약을 먹고 또 안 먹은 척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문제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성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질이 말라서 남편에게 아파서 못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아, 이거 그때 수용성이라서 자주 마른다고. 네, 맞아요. 네네. 주말에 말라버렸죠. 남편이 자신의 음경에도 바르고 나의 질에도 바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호 소통을 하셨네요. 이제는 성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못하게 되면은 남편이 먼저 젤을 바르자고 합니다. 남편이 중간에 마르면 애무를 해주고 다시 성관계를 하다가 또 마르면 다시 애무를 하면서 겨우겨우겨우 성관계가 지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요, 선생님. 성관계를 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남편이 지칠까봐 어쩔 때는 남편만 사정하게 하고 저는 오르가슴을 느끼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은 성욕이 안 좋을까요? 건강해서 안 주는 거죠. 네, 저는 언제까지 남편과 성관계를 계속해야 할까요? 아, 남편분이 70세인데 아직까지도 성욕이 그렇게 왕성하다고 하십니까? 부러우신 거예요, 아니면? 대단한 게 애무를 한 시간! 이건 거짓말 같아요. 삽입성교를 한 시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죠? 어우, 근데 이거 죽지도 않으시고 이게 강직도가 떨어지지도 않으시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명도죠. 숟가락들만 있으면은 여자 생각을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성욕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성이 별로 재밌지 않아요. 보통 갱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50세쯤 되죠. 50세부터요? 이 성욕이 없는 여자를 어떻게 성욕을 만들게 할 것이냐가 실은 이제 남자의 몫이거나 신의 몫인데 여자는 한번 임신을 하면 여자에게는 남편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자기 자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죠. 그리고 여자의 뇌가 엄마의 뇌로 바뀌면서 남편을 안중에 없고 자기 자식을 주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한 성욕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심한 경우인데 이건 이제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 성관계를 해야 되는 남성이 있고 부인은 너무 아파서 그리고 재밌지도 않고 오르가슴도 못 느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고사리를 먹이나요, 남편한테? 속설입니다, 여러분. 고사리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고사리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호르몬으로도 성욕의 차이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많게는 뭐 100분의 1, 뭐 적게는 8분의 1 정도 테스토스테론 용량이 낮은데 네.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 여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해주기도 해요. 아, 부작용은 없어요. 저 그 스테로이드를 맞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네. 굉장히 남성화가 된 걸 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데도 그냥 맞는 여성들이 있어요. 아,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거군요. 남자가 성욕을 떨어뜨릴 것이냐 여자가 성욕을 올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합의의 문제네요. 그렇죠. 굳이 성욕이 낮을 필요는 없잖아요. 높으면 좋긴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높일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께서 성욕이 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테스토스테론을 갖다가 처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성욕을 높이는 방법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마도 이 여성도 자기가 성욕을 높이고 싶을 거예요. 남편의 이제 건강한 성욕을 낮추고 싶은 생각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에 문의를 한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운동을 하면 적당한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성감대, 자기 성감대를 개발해서 거기를 만졌거나 자극했을 때 기분이 좋다. 그러면 이제 성감대를 개발하는 것도 좋겠죠.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너무 자극적인 걸 많이 보면은 그게 무뎌진다라는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야동을 보면서 자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네. 성욕이 낮아지거나 무뎌져요. 계속 자극적인 걸 찾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여성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남자와 하는 성관계에서 오르가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 본인은 본인의 느낌을 아니까 빨리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상대방이 해주면 조금 더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지 못하니까 좀 더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성욕 이외에 이제 기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최음제 같은 건 있나요? 최음제가 실은 있긴 해요. 돼지 발정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거 제가 막 고등학교 때 얼핏 들었던 건데 선생님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있나요? 있다고 들었고 드시는 분도 저희 병원을 진료할 때 제가 들었어요. 이거를
질환으로 보고 성욕이 네. 낮은 걸 질환으로 보고 혹시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비뇨기과에 가면 남성 호르몬 주사를 놔주고 네. 산부인과에 와도 남성 호르몬 주사를 놔주거나 그다음 이제 혈액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뭐 치료 같은 걸 할 수 있죠. 아, 혈액 순환이 좋아진 그러면요 비아그라를 먹어도 되나요 여성분들? 맞아요. 음? 여성들이 비아그라도 먹을 수 있고 아르기닌도 먹을 수 있고. 예, 슬픈 일인데요 선생님. 성욕을 낮추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자유를 하면 일단 성욕이 좀 떨어집니다. 아, 보통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야동 뭐 포르노 그것을 좀 자제하는 게 좋죠. 아,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템플 스테이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야한 거 많이 보지 마시고 네. 계속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멀리 하려는 다른 쪽으로 생각의 시선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타까워요. 이렇게 건강한데 그게 질환이라고 비춰질 수 있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예를 들어 부부 중에 섹스리스일 경우 네. 둘 다 섹스리스를 감당할 만큼 성욕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한쪽이 성욕이 너무 없어서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실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이제 산부인과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그 선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서 본인이 정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불만이 있다고 하면 비뇨기과를 가든 산부인과를 와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여성의 성욕 저하도 실 문제지만 남성의 성욕 저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뭐 성욕이 저하됐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뭐 강직도가 떨어진다든지 의욕이 안 생기니까 아예 그냥 반응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의 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친구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사실 확인하셔가지고 꼭 도움이 필요하실 때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맞춰볼까요? 저는 성우 이상훈이었고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